Hi, it's CNMSN. I am 김영준. 일단 먼저 저희 사이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향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회사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저희 WS공인이 뭐 어디 갔거나 뭐 풀뿌리 흩어져서 영원히 안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 뭐 아직은 뭐 확실한 뭐 말씀은 뭐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항상 같이 활동하고 싶고 이제 같이 앨범도 낼 거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WS공인 5명이 앨범 활동도 하고 콘서트도 꼭할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개인의 활동이 좀 겹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5명이 협의하에 좋은 앨범으로 또 WS공인 정규 2집 나와야 되니까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먼저 그거부터. 전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서 바로 이제 뮤지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뮤지컬 이제 들어가면서 내년부터는 일단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음악적인 활동, 솔로 음반 준비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년에 솔로 활동, 음반 활동이랑 그리고 연기, 드라마 쪽에서 한두 가지 방면으로 내년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맞다. 선생님이 되게 이제 그리고 제 동생 기범, 유키스의 기범이랑 작은 뭐 사업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냥 재밌게 또 오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저는 평소에 약간 팝 스타일 같은 거를 좋아해서, 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뭐, 어셔라든지, 저스틴 팀버레이크라든지 약간 해외 아티스트적인 약간 댄스곡을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세련된 팝 댄스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음악으로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생일이 8월 3일이었는데 조금 이제 한달 정도 지난 이 시기는 사실 싱가포르 처음 오니까 이런 또 환대와 또 팬분들이 준비한 케이크 받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뭐라 그럴까 되게 기억에 남는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집에 가서 꼭 먹으려고요. 그 당시에 현중이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현중이 잘 잊어버려요. 뭐 막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연락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저를 축하해주고 있을 거예요. 축하해 줬을 거예요, 나를. Presents 선물이나 그런 거 받으셨는지. Ah, no present. 항상 선물을 안 준다고. Well, you say it's not the first time. Yeah, it happens all the time, so it's nothing. Yeah, it's nothing unusual. Bad boy. Little bad. 신 that, seen it all. Thank you.